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식품 자동 판매기. 하지만 청결, 유통기한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. 서울시에서 음식점과 공공장소, 길거리에 설치된 식품 자동 판매기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. 자판기 같은 경우는 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자판기가 많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더 취약한 게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렇게 믿고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는 연 2회 자동 판매기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시민들이 직접 먹고 마시는 제품이기에 세척, 소독 상태를 주의 깊게 점검합니다. 하루 1회 이상 청소 여부도 확인하며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합니다. 자판기 안 재료 혼합기, 급수통, 급수 호수는 물론 주변 청결 상태와 세척, 소독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. 주변 청결도 안 돼 있고 내부 청결 상태하고 위생 상태 여부, 그럼 위생해충 이렇게 들어가는지,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영업 신고 여부나 이런 영업자 준수 사항 위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. 아무것도 없잖아요. 여기 신고증에 있는 이 신고번호를 적으셔야 돼요.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, 주소, 성명 등을 적어두고 고장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. 마지막으로 위생 상태와 고장 여부를 작성한 점검표도 살피며 검사를 마무리합니다. 영업신고 미신고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고요. 유통기한 적법, 일리점검표 미기록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이 가해지고요. 그 외의 사항에는 지금 시정명령 조치로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. 편리함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식품자동 판매기. 꼼꼼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